자, 72세 되신 김나무 선생님의 중후함과 그리고 발랄케 하랬던 우리 은정 씨의 고향력, 과연 누가 3라운드 본선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지. 우리 김나무 선생님 노래를 끝낸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? 아, 좀 아쉽죠. 아. 왜냐하면 제 그 스타일이 좀 아니거든요. 아. 저는 솔직히 동백아 가시하고 그 뭐야 봄날은 간다. 이거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. 아, 봄날은 간다 동백아 가시였더라면 좋았을 텐데. 아, 고향역이 또 미션곡에 또 결정이 돼서. 하지만 김나무 선생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. 자, 우리 은정 씨는 김나무 선생님 노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? 아우, 목소리가 너무 중후하시고 아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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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습니다. 아우, 좋았죠. 네. 또 멋있고요. 네네, 너무 멋지셔요. 아우, 자, 정말 과연, 멋지십니다. 심사위원분들의 선택은 과연 누구를 할까요? 3라운드에 진출할 분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강민주 씨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아, 제 선택은요, 은정 씨를 선택하겠습니다. 은정 씨를 선택했고요. 진성 씨의 선택은? 예, 저도 은정 씨를 선택했습니다. 은정 씨 선택, 진민영 씨의 선택은? 저의 선택은 김나무 선생님입니다. 오, 김나무 씨 한 표? 네. 자, 강진 씨의 선택은? 김나무 선생님입니다. 자, 자, 지금 72세의 노련함과 중후함을 두 분이 선택했고요. 발랄 케어를 또 두 분이 선택했는데, 이제 유현상 씨에게 모든 결정이 있는데, 자, 유현상 씨 신중하게, 왜냐면 정말 이분들에게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유현상 씨가 어려운지, 아, 심사위원들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왜 진성 씨 보고 뽑았냐? 나는 거기 앉길래. 자, 지금 유현상 씨가 각자의 생각을 좀 물어보는 겁니다. 자, 과연 유현상 씨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? 중간에 멜로디가 너무. 자, 우리 김나무 선생님은 아, 내가 잘하는 노래가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. 은정 씨는 또 고향역을 또 본인 색깔에 맞게 잘 불러주셨습니다. 심사위원들 지금 고민이 아주 깊어지고 있는데,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김나무, 은정, 은정, 김나무냐? 자, 우리 은정 씨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? 이렇게 지금 고민을 못 하고 있는. 지금 우리 유현상 씨가 굉장히 지금 결정 짓기가 어려우신가 봐요. 그래서 그렇죠.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, 제가 왜 김나무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할까요? 네네. 예, 칼국수가 멸치국물 맛이 있고 사골국물 맛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칼국수를 사골국물을 더 좋아하거든요. 예, 그랬듯이 고향역 하면 우리가 완전히 전통가요 트로트로 알고 있어요. 모든 가수들이 다 꺾었습니다. 노래 끝끝마다 코스모스 비어 이렇게 꺾었는데, 김나무 선생님만이 이 노래를 자기 스타일로, 본인 스타일로 꺾지 않고 그렇게 불러주신 게 저는 굉장히 사골국물 같은 맛이었어요. 자, 유현상 씨, 그러면 네 분의 심사평을 다 듣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강진 씨, 왜 김나무 씨를 선택했습니까?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, 두 분이 똑같은 노래를 고향역을 했잖아요. 했는데 그 고향역이 우리 김나무 선생님하고 좀 더 어울린 것 같아서 저는 김나무 선생님을 택했습니다. 자, 진성 씨는 왜 은정 씨를 선택했습니까? 우리 유현상 씨 잘 들어보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지금까지 예선에서 우리 김나무 선생님 노래를 제가 주의 깊게 들었었어요. 중후한 목소리에서 그 매력적인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주었던 그런 노래들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표현을 잘 하셨는데, 사실은 이 고향역이라는 노래는 국민가요거든요. 너무나 평범했어요, 사실 제가 듣기에는. 예,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사실 양념이 들어가면 맛이 나야 되는데 너무나 평범하다 보니까 사실 좀 듣기에는 그렇게 썩 저의 귀에는 독해 들리지 않았고, 그리고 은정 씨 같은 경우에는, 은정 씨 역시 노래를 잘한 노래는 아니에요. 네, 저도 처음 해본 노래입니다. 중요한 것은 키를 너무 하이로 잡아가지고 노래를 은정 씨만의 독특한 그 분위기로 노래를 불렀어요. 근데 다행인 것은 하이로 잡았지만 소화를 시켰단 말입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은정 씨께 한 표를 던진 거예요. 자, 강민주 씨
심사평가 선택한 이유? 네, 저도 김나무 선생님을 여태까지 봐왔는데 너무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그동안 하셨던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을 선택을 하셔서 노래를 참 잘하셨는데 고향역이란 노래는 일단은 제가 듣기에는 음정이 좀 많이 불안했고요. 멜로디도 좀 많이 틀린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은정 씨도 사실 노래를 키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. 너무 높게 잡아서 굉장히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불안했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워낙 고음이 좋다 보니까 그걸 정말 소화를 잘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은정 씨가 훨씬 더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은정 씨한테 한 표를 드렸습니다. 자, 이제 유현상 씨가 최종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예, 참 어려운데요. 사실 저 김나무 씨를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진성 씨가 너무 평범하다. 그 다음에 우리 국민가요다. 이 고향역은 이렇게 불러야 된다. 그 다음에 강민주 씨가 자신감이 없었다. 근데 저는 물론 미션 곡이고 우리 김나무 씨가 본인한테 안 어울리는 어울리지 않는 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저는 곡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아무리 미션 곡이라 그래도 지금 원곡하고 다르게 지금 멜로디를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. 네, 거기서 물론 여유 있게 이렇게 노래하시는 모습 이런 건 참 좋고 그다음에 뭐 그 성악 발성으로 그 브릿지 부분, 그러니까 샵 부분에서 고음 처리 이런 모습 이런 건 참 정말 제가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고향역이라는 노래는 저는 진성 씨 편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은정 씨에게 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은정 씨가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. 야, 우리 김나무 선생님 72세에 도전을 하셔서 많은 또 실버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정말 조금 안타까웠어요. 네. 즐거웠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네. 자, 우리 김나무 도전자를 응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김나무 도전자의 도전이 우리에게 많은 또 동기부여가 됐고 희망이 됐습니다.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은정 씨 3라운드에 올라가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두 분의 아름다운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. 감사합니다. 좀 아쉽죠. 아쉬워. 노래서 추첨을 잘못해가지고 선곡을. 그래도 어떠셨어요? 예, 즐겁게 왔죠? 즐겁게. 그래도 마지막 뭐 도전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. 그렇죠. 뭐 저는 항상 도전을 좋아하는데 항상 도전해야 또 생명력이 있잖아요. 사람의 삶에.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건강해진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앞으로도 항상 밝고 건강하면서 기원하겠습니다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미션 노래가 전부 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래가 너무 어려웠거든요. 근데 이렇게 또 판정단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저는 지금도 뭐 가슴이 너무 뛰고요. 노래하고 나니까 더 가슴이 뛰어요.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3라운드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제 정신이 없어요 지금.